국내 기업의 50% 이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죠. 특히 서울시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서울 기업의 활성화 정도는 곧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서울 기업들의 창업에서부터 자립과 육성,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하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해 소개합니다. 서울 소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일 텐데요. 서울산업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SBA 김현우입니다. 네. 네. 먼저 서울산업진흥원 줄여서 SBA라고 부르죠. 예.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동안 이제 많은 발자취를 남겼겠지만 특히 서울 소재 기업들의 그 창업과 판로 개척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참 다양한 역할을 했는데요. 먼저 SBS 아니고 SBA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SBS랑 헷갈려 하셔가지고요. 네. 저희가 9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꽤 시간이 흘렀죠. 벌써 25년 가까이 된 회사고요. 그 서울의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위해서 정책들을 실행하는 실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판로 지원 사업, 또 뭐 온라인에서의 판로 지원, 또 해외에서의 판로 지원 사업들, 그런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 기술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개발 자금들, 기술 상용화 자금을 대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런 일도 해요. 기업들은 항상 인재에 목말라 하거든요. 근데 인재 양성을 해서 저희가 그 중소기업들에 공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사업이 되게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기능별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분야에 따라서는 전략 사업으로 산업 필드에 포커스를 둬서 컨텐츠 육성 산업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소재하는 모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업종을 다 이렇게 저희가 관여, 터치 또는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에 소재하는 창업 기업들을 보육하고 예. 육성하는 일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혹자들은 저희를 공공 최고의 엑셀러레이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딱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이제 창업 지원 기관들이 있는데 예, 예. SBA만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예, 저희가 서울 창업 허브라는 거를 마포 공덕에 있고요. 성수, 창동, 그다음에 마곡에 있는 데서 이렇게 네 군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창업기업의 육성, 스타트업의 육성이라는 것도 시대적으로 산업이 발달해가고 생태계가 바뀌는 것에 따라 주요 포인트가 좀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창업 생태계, 창업 자체에 그 포인트를 뒀다면 최근에는 창업 생태계에 더 포인트를 뒀고 최근에 특히 창업 생태계를 넘어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나간 스케일업에도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이 네 곳이 약간 특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창동은 뉴미디어 쪽에 저희가 초점을 둬서 스타트업들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수는 ESG 기업, 이런 소셜 임팩트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고요. 마곡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하고의 오픈 이노베이션에 훨씬 더 관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해외에 창업 기업을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기관들은 되게 많은데 그 육성한다는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단순하게 기업들한테 보육 공간을 지원해 주는 것도 육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보육 공간 플러스 알파에 보육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잘 갖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노하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태계랑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프로그램도 진화를 하게 돼서 그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어떤 스케일업 돼 있는 그 뭐 이렇게 그걸 좀 보유하고 있다. 그런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요. 네. 이 창업 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좀 큰 예, 예.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조성하고 또 네. 이제 스타트업을 스케일업 시키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청년 취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예. 청년 취업 사관 학교 저희도 취재한 적이 있지만 많이 들어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고 또 배출되는 인력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 먼저 포커스는요. 지금 IT 기업들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IT 기업의 IT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셨잖아요. 네. 근데 또 청년들은 대학 취직하고 취업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학교하고
산업 현장에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이게 학교가 해요. 예를 들어서 스탠퍼드 대학 같은 데 가게 되면 훨씬 더 산업 중심적이고 교수들이 대부분 산업계에서 오고 이렇게 실증적으로 한 그 교육이 일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거든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비싼 교육 과정을 개발을 해서 IT 프로그램 인력, 그래서 AI, 핀테크, AR, VR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첨단 업종의 그 소프트웨어 인재를 교육을 해서 그 기업들한테 막 설명을 또 해요. 기업들한테 매칭을 시키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취업률이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 한 78%가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성과를 좀 거뒀어요. 그런 반면에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거는 이과생들이잖아. 원래 그런 쪽을 좀 하는 애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잘 취직시키는 거잖아 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DT 과정이라 그래서 뭐 서비스 기획이라든가 퍼블리싱 마케팅 이런 과정을 저희가 개설해서 문과생들을 중심으로 또 교육을 시켜서 그 취직을 시키는데 취직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또 애프터 서비스 저희가 좀 해줘요. 그랬더니 이 과정도 또 성과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작년에 열었던 영등포, 그다음에 금천, 그다음에 마포, 용산 올해 네 개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2025년까지는 서울시의 25개 구에 다 할 텐데 올해는 그래서 1,500명의 교육생을 배출을 했고요. 주로 이제 올해까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되게 많고 조금 하반기에 조금 더 비중을 뒀던 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 과정이라 그래서 아까 그런 문과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는데요. 경쟁률이 저희가 아예 교육과정 뽑을 때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 광고하는 것 같은데 들어오시면 아마 되게 좋은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공 부분에서 꼭 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만난 이제 청년 취업 사관 학교 출신 기업들 있거든요. 만나보셨어요? 네, 맞아요. 이제 훌륭한 스타트업들로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 분야도 굉장히 미래에 주요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서울시가 2026년까지 뷰티 패션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잖아요. 이 뷰티 패션 산업이 어떤 방면으로 육성되고 이 분야에서 SBA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 말씀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이런 말씀이 조금 뭐 과하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은 저는 서울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거든요. 반도체 산업은 꼭 맞기도 하지만 사실 그냥 좀 과도하게 표현하면 서울의 산업은 아니에요. 경기도 산업이죠. 그래서 뭐 자동차는 울산의 산업이라 그런다면 그 서울의 대표적인 산업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뷰티 패션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의 뷰티 패션이 밀라노나 뭐 이런 데에 세계 명품 시장하고 그런 뷰티 패션 산업은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대적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요새 몇 군데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홍콩 영화가 헐리우드 영화 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헐리우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했기 때문이에요.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똑같은 노래였지만 마이클 잭슨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쓴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위에서 SNS 마케팅과 또 음악에 대한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뷰티 패션 산업을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한류 콘텐츠랑은 문화 콘텐츠 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위에서 올라탈 수 있는데 똑같이 명품이나 인류 엘리트 디자이너들의 산업을 리드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서울이 너무 좋은 입지 조건이 있어요. 동대문 지역, DDP라고 하는. 동대문 지역은 반경 5km 이내에서 자라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브랜드가 전 세계에 갖고 있는 매장이 1,300개가 안 돼요. 근데 동대문 지역에 있는 매장 혹시 앵커님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평, 두 평짜리? 한 2만 개 정도. 맞습니다. 2만 5천 개가 네. 넘는 전 세계 최고의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이 안에서 부품, 디자인, 생산, 창신동, 숭인동 일대 다 일어나는 아주 특이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뭐 메르스, 사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근데 거기에 DDP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전 세계적인 건물이 있거든요.
이거를 잘 산업적으로 매칭을 시킨다면 아주 이 서울의 뷰티 패션 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DDP 내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작은 공간을 하나 조성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좀 핫플이 돼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아주 기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공간인가요? 그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도 재택근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다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이 바뀐 거거든. 재택근무해도 되네.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생산성에. 물론 일부 업종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코로나 이후에 공간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온라인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니까 오프라인 공간은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은 꼭 가볼 만한 공간이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 보러 거기 절대 안 갑니다. 그럼 공간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떠냐면 성수동에 있는 일부 해외 명품들의 어떤 전시 공간들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가요. 막 그냥 곳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중소기업 제품들 전시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순간 오히려 디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하는 공간이 사람들이 되게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돼요. 와우!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그냥 와우 프로젝트라고 부르는데 직감적으로 오잖아요. 그 공간이 와우 하고 가서 막 인스타를 찍고 싶을 정도 공간에 갔는데 거기에 중소기업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제품 400개 전시하라 그랬을 때 되게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400개를 전시하는 것보다 가볼 만한 공간에 한 개의 제품이 365일 바꾸면 이게 훨씬 더 소구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이 지난 화요일 날 전 세계 8개국의 10개 언론이 저희가 뭐 이렇게 알린 것도 아닌데 취재를 하러 올 정도로 그리고 주말에 가면 연일 지금 저희가 줄 세워서 들어갈 정도로 지금 하루에 한 5,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오고 있어서요. 일단 대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공공 부분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마케팅 지원한다 그래서 화장품에서 지원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 패키지 자체를 동남아로 찍어낼 거예요. 이런 공간 자체에 들어가는 상품을 같이 패키지로 찍어낸다면 그런 공간들은 서울에서도 와우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사람들은 환상을 갖게 되거든요. 아우 서울의 뷰티 패션 사람은 이렇게 소비 패턴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환상을 속에서 저희 중소기업들이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게끔 조금 차원이 다른 접근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도 힘들겠죠. 네. 그 MZ세대의 어떤 SNS 선호 현상과도 어떤 맞물린 마케팅 전략이 될 수는 있겠네요. 예, 네. 아주 적절한 비유이십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전환을 해서 제가 이제 기업을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좀 국내 기업들이 많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이런 기업들에게 SBA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책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자금 지원하는 게 이제 기술들의 기술 개발 자금, 뭐 기술 상용화 자금, 그것도 또 중요한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뭔가 누가 공공부문에 써줘서 아, 서울시가 써줬더니 이렇게 되는 검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베드 사업에 이렇게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지금 되게 깊게 고민하고 있는 건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저희 정책 방향이 그렇게 갈 거예요. 첫 번째는요. 코로나 때 기업들이 힘들어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시점 전후로 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미 충분한 자금들이 풀려 있었어요. 돈이 없는 시절이 아니었었어요. 돈은 넘쳐났는데 소상공인 기업들이 힘들었던 거죠. 소비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 지원 정책이 소비에 초점을 맞춘 팔로증대 마케팅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돈을 빨아들이는 시기거든요. 그럼 지금 얘기 들으셨겠지만 많은 VC들이나 펀드들이나 돈을 풀어야 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에서 대기업도 돈 딱 움켜쥐고 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공공에 계신 많은 분들의 정책의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저희가 오히려 공공 부분에서 돈에 대해서 조이는 기관이 있다면 거시경제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돈을 조금 풀어줘야 될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정책은 매출과 판로 마케팅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의 정책은 민간 부분의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또는 정부의 거시적인 정책이 돈을 조이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희는 마케팅 지원도 하겠지만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조금 정책적 포인트가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저희 사업은 그렇게 조금
시프트가 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 지금 현재 많은 미래를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예,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어떤 신산업 발굴 등 여러 가지 과제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예. 좀 미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서울산업진흥원에 온 지 딱 1년이 됐는데요. 처음에 왔을 때 아, 진흥원이 참 좋은 곳이라는 걸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조금 당황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앵커님 보시면 앵커님한테 지금 만약에 여유자금이 10억이 있으시면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유자금이 10억이 있으시면 네. 뭐 할지 딱 아시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뭐 2차 전지 사겠고 전기차 관련도 투자하겠고 네. 부동산 사겠고 부동산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사겠고 네. 15년이 지나봤으니까 과거 1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근데 서울산업진흥원 딱 왔더니 지금 현재의 산업들은 너무 잘 지원하고 있는데 10년 뒤, 15년 뒤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10년 뒤, 15년 뒤에 서울의 미래를 좌우할 어떤 산업인가, 어떤 기업인가 뭔가 잉태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거야라고 딱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밥만 먹고 서울의 미래를 생각을 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미래혁신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거기에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중물을 어떻게 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3년 안에 결과가 안 나오겠죠. 6년 안에 안 나오겠지만 10년 안에 뭐 한 건만 제대로 하더라도 서울의 미래를 또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산업적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잘 될 것 같아요. 네. 미래 먹거리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네. SBA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만큼 아무래도 많은 소통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취임하신 지 1년도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SBA 직원들과 어떤 소통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 다 알아요. 요즘도 제가 지금 각 부서별로 워크숍을 가면 제가 일부러 막 쫓아가서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막 하는데 그때 제 첫 질문이 제일 그럽니다. 제가 SBA에 와서 제일 어떤 에너지를 많이 썼고 시간을 많이 쏟은 게 뭘까요?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맞춥니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적 방향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일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하고 직원들이 동의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으면 일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걸 제가 민간 기업에서 너무나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 2, 3번은 소통, 소통, 소통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직원하고 밥을 다 먹었어요. 저에게 힘들었어요. 계속 도시락으로 전 직원하고 다 먹었고 그다음에는 또 가로로 자르고 세로로 자르기도 해서 직원들하고 계속 부서별로 만나기도 하고 기수별로 만나기 입사 기수별로 만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해서도 이렇게 밀접 접촉이 없을 수 있으니까 대표이사하고 야자 타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때 야자할 시간 이렇게 타이틀을 잡자 그랬는데 무엇이든지 물어보 살이라는 타이틀로 근데 이제 질문하게 되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산 뒤로 돌아 있고 헬륨 감스 마시고 목소리 변조해서 리얼하게 질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떻게든지 근데 그렇게 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뭐 그각이 됐다기보다는 대표가 그렇게 노력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한 1년 지나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직원은 없어요.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가장 큰 어떤 성과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도시락 좀 덜 먹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직원들과 예. 관계를 강화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기관의 계획, 추가적인 계획들이 더 있으실까요? 아, 예,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와 같은 철학을 계속 공감되게, 그리고 제 철학이 꼭 옳지는 않으니까 직원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에 깔려 있고요. 지금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해내야 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서울의 어떤 미래를 창출해, 어떤 방향으로 창출해 갈 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고요. 하여튼 뭐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다들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스타트업들을 둘러싼 창업 생태계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건 기술 개발의 축이 아니라 자본시장으로부터 오는 축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다들 경기가 어려울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100도, 90도, 80도, 70도 이렇게 식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본시장 쪽이 그래서 준비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100도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0도로 식어버린 거예요. 중간에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올 12월 내년 1, 3분기, 2, 4분기 때 서울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태까지 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힘들어지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어떻게 더 지원을 할까 계속 더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서울 소재 기업들의 경쟁력을 곧 이제 SBA가 결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더 많은 기업들이 SBA의 문을 두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